안녕하세요. 호호입니다. 저는 조선시대 왕명 기록물인 성정원 일기를 읽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인조 1년 1623년 9월 29일 상이 창경궁에 있으면서 주강을 행하였다. 상이 창경궁에 있었다. 상참을 정지하였다. 주강만 행하였다. 철산 부사 등의 서목에서 24일 도독이 가도로 도로 들어 갔다고 보고하였다. 철산 부사와 접반사의 서목은 도독이 이달 24일에 가도로 도로 들어갔다는 일이었다. 전라도 암행어사의 서목에서 임피 현감을 조정해서 처리해 줄 것을 정하였다. 전라도 암행어사의 서목은 임피 현감의 불법 문서를 현지에서 포착하여 구도를 등서하여 동봉하여 올려보내니 내자 원문 빠짐, 조정해서 처리해달라는 일이었다. 대사헌 서성 등이 직임에 나아갔다. 대사헌 서성과 지평 송상인이 직임에 나아갔다. 내일 주강이 있다. 내일 주강이 있을 것이다. 성지 김자점을 추구하라는 정교. 정교하기를 성지 김자점은 근시하는 신하로서 말미도 받지 않은 채 마음대로 수백 리 밖을 다녀와 마치 한산한 직책에 있는 자가 처신하듯 행동하였으니 매우 잘못되었다. 추구하라 하였다. 대신이 해자하는 날 비변사 당상은 반드시 모여 예를 행할 것을 청하는 대신에게 비변사 낭청이 대신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사는 다섯자 원문 빠짐 하는 곳이므로 당상들이 인원수가 많게는 십여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회자할 때 공적인 사유와 사적인 사유로 한두자 원문 결락, 모이는 인원을 제외하면 겨우 세자 원문 빠짐 하여 폭넓게 논의하지 못하고 있으니 사체로 보아 온당치 못합니다. 지금 이후로는 대신이 회자하는 날에는 각 아문의 공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먼저 본사에 일제히 모여 예를 행한 다음에 다섯자 원문 빠짐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어병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빈자리가 나는 대로 관직을 제수하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어병을 일으킨 사람들은 충의의 뜻을 분발하여 멸족의 하도 잊은 채 국모를 핍박한 간흉을 평정하였으니 종묘사직에 공을 세운 것이 얼마나 크다 하겠는가. 기량에 따라 녹용하여 그 공로에 보답하는 것이 옳거늘 이조와 병조가 이를 방치한 채 한두자 원문 결락 잊어버리고 녹용하지 않았으니 이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당연하다. 모두가 빈자리가 나는 대로 간직을 제수하여 그 공로에 보답하도록 이조와 병조에 말하라 하였다.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엄한 정교를 받았으므로 파출해 주기를 청하는 정원 김의 계, 정원 김과 아뢰기를 어제 사헌부에 대한 일을 처리할 때에 신이 장관의 집에 가서 오행 원문 빠짐, 사설이 또한 많아 사관이 정서할 때에 두자 원문 빠짐, 한밤중에 입게 하였다가 성상의 엄한 정교를 받고 말았습니다. 전일에 일제히 모인 자리에서 시간에게 죄를 주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날은 마침 신에게 병이 있어 출사하지 못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경중을 조사하여 밝혀놓지 않는다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 같기에 두자 원문 빠짐 동료들과 상의하여 반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상의 정교가 이와 같이 엄하시니 신이 전후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사태의 대응에 늑장을 부린 죄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신의 직책을 파출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리라 하였다. 대사관 홍과 사관 조가 아뢰기를 신들이 언간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한 일이 없이 거저 자리만 지키고 있었는데 육행 원문 빠짐, 고관에 대하여 정확한 보고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성상의 비지를 받들어 보니 고관이 사정을 둔 죄에 대하여 파직하지 말고 논제를 그만두라는 전교가 있었으니 머뭇거리다가 때를 놓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신들의 죄가 큽니다. 게다가 여덟자 원문 빠짐,
서면으로 의견을 주고받느라 한밤중에야 아뢰게 되었으니 신들이 범한 제도 동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결코 그대로 간직을 맡고 있기 어려우니 신들의 직책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나 물론은 기다리라 하였다. 양주 목사 신경진을 응파하겠다는 계사를 올렸다. 양주 목사 신경진을 응파하겠다는 계사에 대해 개하하였다. 환관 박충경 등에게 상가하는 것을 모두 개정할 것 등을 청하는 사헌부의 개. 사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내간 박충경 등에게 상가한 일을 개정하자고 개청하였는데 성당의 비답에 내간에게 가자 한 것은 책례 때의 하찮은 노고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모두 선조의 옛 한간들이기 때문에 가자 한 것이니 더 이상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고 전교하였습니다. 환관, 파랭 원문 빠짐, 박충경, 김계한, 고, 대청, 김함, 오, 대항, 박윤, 나업 등에게 상가하는 것을 모두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장령 윤민헌은 과의 제시 어사로서 현재 충청도에 있고 장령 장형강은 집이 경상도 인동에 있으니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규례대로 본부의 서리에 말을 지급하여 내려보내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상가에 관한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태백성이 나타났다. 미시에 태백성이 사지에 나타났다. 밤 오경에 유성이 헌원성 아래에서 나타나 장성 위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사발 같았고 꼬리의 길이가 4~5척 정도였으며 붉은색이었다. 호조의 계목을 조사하고 전수사 이란 등을 잡아와 추국하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전수사 이란이 미포를 훔쳐 자신의 집으로 곧장 실어 날랐다는 말이 있으나 그 작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른 사람에 비해 다를 바가 없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상을 당하고도 곧장 달려가지 않은 것은 매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전 현감 임경은 성책 캐놓은 물건이 현장에서 포착되었으니 비록 매우 적기는 하지만 적다고 하여 방기할 수는 없다. 호조 계목이 사실인지 조사하고 잡아와 추국하라 하였다. 인조 1년 1623년 9월 30일 상이 장경궁에 있으면서 주강을 행하였다. 상이 장경궁에 있었다. 상참을 정지하였다. 주강만 행하였다. 현감 이갱생 등과 관련한 기사. 금 현감 이갱생은 가포 문제로 인재 현감 윤형각 두자 원문 빠짐. 우부성지 심기원이 출사하였다. 우부성지 심기원이 신병 중에 출사하였다. 도감의 비용에 대한 훈련도감의 계. 훈련도감이 아뢰기를 도감의 비용 지출은 오로지 양향색 이 맡아서 하며 제국이 나오는 곳은 단지 둔전뿐입니다. 어염의 무역은 내자 원문 빠짐. 새로운 정사의 초기에 이해를 참작하여 육행 원문 빠짐. 헌납 2가 두 번째 정사를 올렸다. 헌납 2의 두 번째 정사를 입계하니 말미를 주라고 윤허를 내렸다. 병조 정랑 한 임급이 경기 등으로 나갔다. 병조 정랑 한 임급이 각 역참 두세자 원문 결락 경기 등의 도로 나갔다. 예서의 간행에 대해 묻는 성정원의 계. 정원이 아뢰기를 28일 주강에서 정엽이 아랜 내용은 반장 원문 빠짐. 정엽이 아랜 내용은 근래 의례와 관련된 경전들이 아예 없거나 겨우 남아있어 두세자 원문 결락과 사자들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지금 비록 물력이 비폐하여 한두자 원문 결락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만약 할 수 있다면 이런 책을 먼저 간행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모두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지품합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한두자 원문 결락과 아랜 서얼의 일은 경솔하게 의논해서는 안 될 듯하다. 예서를 개간하는 일은 여섯 일곱자 원문 훼손,
내일은 일식으로 경연이 없을 것이다. 내일은 일식으로 경연이 없을 것이다. 대사관 등을 출사시킬 것 등을 청하는 계, 오행 오문 빠짐, 한두자 오문 훼손, 동료와 같이 일시에 세네자 오문 훼손, 할 수 없어 잃는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사관 홍, 사관 조정을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조정에서 벼슬을 내릴 때는 여러 사람들이 공감해야 하고 사적인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지 않는 것이 춘추에 제시된 분명한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관인 박충경 등에게 삼행 원문 빠짐,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일행 원문 빠짐, 주강을 행할 때 김자점 등이 입시하여 교육의 책무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강에서 김자점이 아랜 내용은 반장 원문 빠짐, 정엽이 아랜 내용은 덕근대 옛날의 두자 원문 빠짐, 학에서는 학술에 정통한 사람을 선발하여 이들을 사유라 칭하고 내자 원문 빠짐에 나누어 보내어 교육의 책무를 맡겼으니 지금 또한 이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라는 일이었는데 상이 이러기를 내자 원문 빠짐 하라 하였다.